오늘은 제가 논란의 논란의 수제비를 만들 거예요. 다 제가 못 만든다고 못 먹겠다고 하는데 못 먹겠지. 이번에는 요거에 힘을 빌릴게요. 맞아요. 망해야니까. 아니야. 내가 너를 대접하려고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. 내가 배불러. 수제비 너무 맛있겠지? 감자 수제비 가루입니다, 여러분. 왜 수제비 하고 싶었어? 그냥 내가 항상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다 내가 못 만드는 줄 알잖아. 이거를 오, 야, 반죽이. 생일 대리 감사. 자, 1라운드 완성. 슬기 수제비 만들기 화이팅. 화이팅. 짜자자 화이팅. 2라운드 재료 손질. 감자, 홍고추. 이거는 청양고추인가? 애호박, 표고버섯, 양파가 있는데 양파는 안 쓸래요. 반달 모양으로 재료를 다 손질을 해봤습니다. 멸치 육수를 우려내서 재료를 몽땅 넣어볼 거예요. 그러면 맛있는 수제비 완성되겠죠? 이제 여기다가 요거를 투하. 벌써 맛있다. 먹을래? 이따가? 벌써 맛있어. 와. 잠깐만. 한꺼번에 같이. 이 청양고추에 칼칼함을 좋아하거든요. 뭐 이건 팔아도 되겠는데? 아까 만들었던 반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? 짜잔!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 얇게 뜯어서 한번 넣어볼게요. 제가 어렸을 때 이걸 이렇게 만들었었어요. 반죽이 위로 떠오르면은 익은 거라고 하더라고요. 어느 세월에 제가 항상 이것 때문에 국물이 다 쫄았어요. 이거랑 진짜 맛있는 김치랑 먹으면 진짜 또 맛있는 거 아시죠? 이렇게 봤을 땐 조금 뭔가 별로인데 이제 데코를 해줘야죠. 완성! 드디어 수제비를 완성했습니다. 제가 이걸 먹어볼 사람이 필요한데요. 제 멤버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예리고요. 네, 아직 준비가 안 된 관계로 네. 아주 고추까지 이렇게 썰어 넣으셨어요. 대단하네요. 아주 대단하죠? 네. 맛을 먹어볼게요. 네. 먼저 국물. 깊은 맛. 오. 아니, 왜 그래? 아, 진짜 아니잖아. 아니야, 뭘 아니. 거짓된 리액션이 아니야. 이거 들이마실 수가 없어, 숨을. 어떡할 거야? 아니야. 목에 닿는 순간 아주 짜릿하네요, 짜릿해. 이거다. 여기 막 타들어가는 그런 고추 맛? 아우, 맛있어요. 아, 새벽 12시에 먹을 맛은 아닌 듯 하나? 뭐 얼큰하고. 맛있네요. 이거 음성 맛있다고 많이 표현을 해줘요. 맛있다! 마트 다녀잖아요. 아, 비밀인데. 아, 뭐야? 아, 비밀인데. 아, 마트 맛인데. 하지만 내가 반죽도 하고 내가 이거 다 손으로 뜯었어요. 손을 씻었냐? 나 똑같은 거 바로 갈게. 나 뭐 먹으려는데 갑자기 내일 그거 제일 소중할 걸. 손 씻어, 손 씻어. 손맛이 느껴지는데. 아, 진짜 웃기다. 아, 근데 맛있다. 오케이.